하시는 분들도 나도 충무 강사 한번 꿈꿨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도 또 도움될 수 있는 팁 있어요? 엄마의 뭐 강요로 인해서 친구가 중국어를 저한테 배우러 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외고에 진학을 한대요. 외고 중국어과에.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면 중국어를 가르치는 이런 업계에 영향이 좀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 오늘은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를 아울러서 중국어 강의를 하고 계시는 최예진 중국어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관중 朋友们,你们 好, 认识你们很高兴. 굉장히 중국어 선생님이라 그런지 다르네요. 중국어 강의를 하고 계신데 어떤 대상으로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연령대를 하나만 잡고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 연령대를 이렇게 다 아우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은 어린이, 성인 다할것 없이 하는데, 그래도 내가 강의를 해보니까 어떤 연령대가 제일 잘 맞으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나도 충무 강사 한번 꿈꿨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도 또 도움될 수 있는 팁 있어요? 외국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많이 학생한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미있게, 재미있게 딱딱하지 않게. 물론 이제 좀 거기서 거주도 하시고 유학도 하신 분들이 많이 유리하시겠죠? 아무래도 에피소드가 많으실 그쵸. 테니까. 근데 사실 내가 중국어를 만약에 강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도 다른 것 아, 맞아요, 맞아요. 같아요. 그쵸.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강사는 생각을 잘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잘 알고 있어도 사람들이 습득하게끔 알려주는 그 잘하는 방식은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좀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씩. 제가 엄청 공부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약간 애매해야지 내가 배운 거를, 내가 공부했던 방법을 남한테 알려주듯이. 내가, 아, 이건 어려웠는데, 공부할 때. 나 이거 어떻게 풀어서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면 쉽게 상대방 학생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해주시니까, 그렇죠. 너무 좋네요. 아무래도 강사님을 대화를 해보니까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좀 하이텐션, 그리고 좀 분위기가 굉장히 업될 것 같은데, 수강생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네,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엄마의 뭐 강요로 인해서 친구가 중국어를 저한테 배우러 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중학생 친구였는데. 그래서 외고에 진학을 한대요. 외고 중국어과에. 선생님 웬일이야? 때문에 중국어가 재밌었어요. 어머머머. 재밌어졌어요. 해서 외고 좋네요. 진학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언어를 배우는 건 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이 없다고 봐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아직까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수강생이 어린이가 왔다 왔을 때 네. 중국어를 뭔가 마스터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 과정 기간이?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어느 정도 배우면 중국어를 좀잘 할까요? 그거는 사실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수준이 다 개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을 배운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두면 어머님, 한 1년 정도는 두고 지켜보셔야 기본적인 자기소개는 할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죠. 그 언어를 하나를 마스터한다는 건 사실 어렵지만 선생님도 지금 배우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뭐 어떤 과정이 뭐몇 개월 다니면 끝 이건 아니겠지만 꾸준히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네.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 중국어를 가르치는 이런 업계에 영향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강의로서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 것 같은데 중간에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중국어 강사를 거의 이제 5년 넘게 하셨는데 중국어 강사의 매력이 있을까요? 매력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서 여기 이 직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력을 느끼면서 항상 수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언어를 남한테 배우면서 즐거워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 자체가 매력인 것 같아요. 언어를 일단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게 또첫 번째 매력이고, 그게 또 수강생들한테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혹시 강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많이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에 네, 달아주세요. 달아주시면 댓글 제가. 달아주시면 우리 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건데, 우리 강사님처럼 어느 정도 중국어를 진짜 수준급 이상으로 잘 하시고, 또 내가 알려주는 걸 사람들이 습득해서 배워가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즐거워하시면 중국어 강사로 아주 제격인 성격이 될수 있겠네요. 그럼 개인적으로 좀또 여쭤보고 싶은 건 아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아이도 중국어를 잘 하나요? 지금 이제 큰 딸이 6살인데, 중국어는 사실 천천히 가르쳐야지. 그래서
딱히 노출을 안 시켰는데 집에서 수업 준비를 하거나 뭐 노래 같은 걸 듣잖아요. 그리고 뭐 TV에서 중국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흥얼흥얼 하고 엄마가 이제 얘기하는 거를 듣나 봐요. 옆에서 갑자기 뭐 애가 노래를 부른다거나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엄마가 하던데? 환경의 중요성. 네, 맞아요. 자연스러운 노출. 맞아. 네. 저도 회사 퇴사하고 잠깐 몇 개월 중국에서 연수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국경 어원대를 갔어요. 다 죄다 중국어고 나를 중국어를 하도록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 맞아요. 외국어를 사실 내가 이 전문으로 할 거면 현지에 가서 거주를 해보는 것도 좋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강사님의 또 중국어 강사로서의 목표 어떤 게 있어요? 먼저 제 모토가 정확한 중국어를 재미있게 알려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 이제 많은 학생들과 함께 중국어를 함께 수업을 하고 싶고 중국어가 언어로 놓고 보면 너무너무 매력있고 재미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어 한번 배워볼까?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중국어 한 번쯤은 꼭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제가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강사님한테 직접 포항에서 계시는 분들은 가셔도 좋지만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많이 하시니까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유튜브는 어떤 채널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메인이 지금 현재는 어린이니까 제가 이제 딸과 함께 딸의 장난감을 이용해서 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으면 뭐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알려주고 단어로 중국어로? 네. 간단간단하게 짧게 찍어서 올리는 채널이 있어요. 그렇게 꾸준히 올리시면 또 좋은 컨텐츠로 채널이 완성이 되겠는데요? 네네. 더 많은 컨텐츠를 개발해야죠. 중국어 그 채널 이름이 뭐예요? 예진쌤 중국어입니다. 예진쌤 중국어 네. 채널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온라인 수업 같은 것도 신청을 해보시거나 또 가까이 계시면 포항에서 직접 만나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화이텐션을 느끼시면서 재미있게 중국어를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국어로 인사하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어떡해요. 그러면 짜이찐 하면서 우리 마무리할게요. 네. 짜이찐!